네, 아, 오늘 또 네. 중요한 날, 중요한 자리를 중요한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흥국증권의 송재경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송재경 센터장님께서는 굉장히 그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장을 보시는 분인 것 같고요. 네, 보수적으로 봐오셨죠. 비교적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센터장님, 저 지금까지 보셨던 장이 생각하셨던 장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9월달, 10월달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시장이 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좀 해왔었고요. 생각보다는 좀 원래 전혀 느낌 없이 잘 오다가 9월달에 V자로 웬만큼은 또 반등을 주다가 이게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또 미국에서 강력하게 좀 그 뭐랄까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는 걸 봐서는 아 이제 확실히 이제 상반기 때의 그런 좀 자신감 뭐 작년은 제껴두고 상반기 때의 자신감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사이에 지수는 한국은 좀 덜하지만 미국은 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장과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와 있는 것 같다. 그래 보시죠. 그러면 그런 그 장세 전망에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사실 미국장에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미국장을 울컥하게 했던 게 이제 중국 시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장표를 갖고 왔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펀더멘탈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많이들 보시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관련된 이슈인데 이게 그 가처분 소득에서 도시에서 그 집 중간 가격대는 집 그러니까 중산층이 자기의 소득으로 집을 사는데 얼마나 걸리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전이라고 그러죠. 센젠 홍콩 위에 있는데 여기가 46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46배. 1년 갇혀서 본 소득에서 홍콩이 이제 45배, 베이징 40배 뭐 거의 30배 다 이상이 넘죠. 홍콩보다 선전이 더 비싸요? 네, 더 비싸. 더 비싸. 더 비싸. 이게 이제 한국은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한국이 여기 보면 30배 정도 되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서는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한국과 비슷하죠. 그다음에 GDP 한 30%가 이 부동산 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혼이 박살이 나면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크게 보면은 부동산 기업 한두 개가 망가지는 이슈라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나타나면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시장이 좀 일부 반영이 됐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이제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장표에 보시면 지금 중국이 사실 정부가 알아서 돈줄을 잘 쥐었다 쥐락펴락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신용 자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크레딧 임펄스라고 이게 뭐냐면 GDP에서 신규 대출 비중이 얼마나 더 늘었냐 줄었냐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크레딧이 얼마나 더 늘었냐 늘면 사람들이 돈 빌려갖고 뭔가를 투자를 하겠죠. 부동산도 하고 뭐 주식도 사고 뭐 다양한 거 할 텐데 결국은 이게 붉은색 선이 이제 신용 자극인데 이것이 한 4, 5년 간격을 두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건 이제 중국 정부가 사실은 통제를 해오고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하늘색 선이 중국의 100대 도시의 그런 주택 가격의 월별 증가율입니다. 보시면은 신용 자극이 늘어나면 이제 당연히 집값도 올라가고 신용 자극을 줄이면 집값이 줄어드는데 작년 코로나 직후에 신용 자극이 그러니까 집값이 급격하게 튀어버렸어요. 전 세계적인 이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깜짝 놀라갖고 이걸 줄이게 됐고 사실은 3대 건전성 지표라는 것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이고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에버그란데는 망할 수 있지만 이건 과거에 기억 잘 기억을 떠올리시면 2019년도에는 바오상은행이란 3조 위안짜리가 망한 적이 있고요. 에버그란드는 헝다 말씀하시는 거죠? 헝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엔 기억하시면 하이난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난 거기도 이제 상당히 큰 그룹이었는데 거기도 파산시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년 대형 기업들을 정부가 소위 모랄 해저들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 전체 전 세계 글로벌 위기가 올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좀 낮다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이제 거꾸로 말하면 정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런 이슈 때문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심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보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시면 10년 동안 중국 정부가 잘 관리를 해왔다는 거를 이 선을 보니까 그러네요. 이제 그러면
그 이런 임펄스 그러니까 신용 자극을 다시 고양하는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은 견지되거나 그죠? 그 하락세는 최소한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관련된 데이터가 뒤에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만의 이슈는 아니고 같은 기준으로 전 세계의 신용 자극을 보면 사실은 올해 1, 4분기, 2, 3분기에 네. 많이 빠졌었다는 게 3번 장표고요. 네. 보시면 작년에 1, 2분기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신용 자극이 늘어났었죠. 그랬다가 이제 올해는 작년 대비로 보니까 확실하게 2분기부터 급락을 해왔고 사실은 연준의 테이퍼링에 앞서서 민간 이게 다 이 민간 부분입니다. 민간 부분이 추가적으로 대출을 늘리는 작업들은 많이 이제 멈춰져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이제 민간 쪽의 유동성 공급은 적어져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여기 이게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 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G3의 이게 하늘 섹션이 G3 세계 제조 PMI이고 이 짙은 색 파란 섹션이 G3의 신용 자극입니다. G3는 미국, 중국, 유럽 3개 지역의 신용 자극인데 이미 아까 보신 대로 이게 지금 거의 바닥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왔죠. 이게 1년 후행하면서 세계 제조 PMI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그대로 맞는다면 사실은 시장이 공포를 가질 만한 게 경기 이게 대표적인 제조 PMI라는 게 경기의 선행 동행 지표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빠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충분히 상당히 좀 걱정을 할 만한 그러네요. 그런 데이터 포인트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5번 장표가 뭐냐면 중국 걸 다시 갖고 왔는데 여기 12개월과 6개월로 나눈 겁니다. 12개월은 녹색 선으로 아까 보신처럼 급락을 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하얀색 선이 6개월인데 6개월은 보시면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정도에서는 신용 자극을 더 줄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시 늘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시장에 조금은 안도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쉽게 얘기하면 쪼일 만큼 쪼였고 이제는 조금 다시 풀 때쯤 된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중국은 좀 더 선행적으로 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제가 계속 좀 봐야 될 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정확히 9월 말 FOMC 지난주에 있었던 FOMC 때 파월 의장이 사실은 그 소위 상당히 매파적으로 좀 돌변을 했죠. 나도 7월 달에 사실은 뭐 그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좀 어쨌든 간에 7월까지만 해도 그래도 자기는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달 들어서는 특별한 이슈 아니면 11월부터는 테이퍼링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대놓고 얘기했고 네. 네. 그게 11월에 시작되면 내년 6월이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는 최단 기간입니다. 저번에 10개월 걸렸는데 이번에는 8개월 만에 끝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테이퍼링이 오면은 예고가 되고 나면 사실은 금리가 튑니다. 이게 13년인데 정확히 그랬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것이 왜 중요하면 이제 테이퍼링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 금리가 튀는데 시장은 그때 변동은 좀 일부 있는데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연준의 실질 전체 자산이 줄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사던 걸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6번의 장표에 저기 주황색 장표는 뭐냐면 절대 자산 레벨이 줄는 겁니다. 이제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가 되는 매번 때마다 보면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 하락을 많이 보였던 거를 지난 10년간 3번 보였고요. 앞으로 네. 그러면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아직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가?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제 하루가 많이 빠져서 그렇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거나 이제는 변동성이 점점 눈에 보이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뒤에도 얘기하고 앞에도 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금리가 키 이슈고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큰 그림에 영향을 주는 건 집값하고 임금입니다. 두 개입니다. 월급과 임금과 집값. 예, 임대료. 근데 지금 집값이 우리나라도 난리지만 미국은 더 난리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7번 차트를 보시면 이게 분기 단위 발표 자료인데 40개 분기 연속 상승을 했어요. 전 분기 대비.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상승을 해온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특히 상승률이 높은 거는 최근 한 1, 2년 사이가 가장 급등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월별로 지난달 거가 어제 발표됐는데 거의 한 18% 또 YY로 늘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사실은 집값발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건데 이것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8번 장표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댈러스 연준 그러니까 이게 그 뭐죠 그 카플란 네. 그 사임 의사 밝혔던 거기 그쪽 연준에서 발표한 건데 펀드인가 뭐 주식인가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이제 이번에 그만두셔. 그것도 사실은 연준의 불확실성을 악재지. 높이는 겁니다. 그것도 악재죠. 근데 지금 보시면 주택 가격이 대략 16개월 지나서 이 OER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주택을 소유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내가 임대해서 살 수도 있는데 집을 앉아서 살고 있으면 그만큼 사실은 돈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영한 것들이 이제 CPI에 반영이 될 텐데 그게 대략 1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본격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집값 올라가는 게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그대로 CPI에 반영될 거고 이것이 CPI의 한 4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도에 이쪽 발 그냥 집값 상승한 것만 으로도 지금 CPI가 올라갈 게 2에서 한 4% 정도는 그러니까 깔고 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40%나 차지해요? 예, 집값.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 때 아까 전에 중국도 전체 자산의 70%가 부동산이고 네네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렇죠. 미국은 그보다는 적지만 마찬가지로 CPI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게 이제 결국 집 앞으로 내년도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집값발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9번은 이게 좀 특이한 자료를 제가 이번에 갖고 와봤는데 이게 보육교사들 때문에 미국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보육교사? 예, 네, 특이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일단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에 다 그 어머니들이 갇혀 있습니다. 애를 봐야 되니까요. 네. 이제 근데 올해 지금 9월 달부터 전체 그 등교를 시키고 있는데 미국에서 학교야 그렇지만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더 밑에. 근데 그네들을 유치원에서 봐줘야 되는데 보육교사들의 그 소위 그 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미국에 보시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보육교사들이 시간당 12달러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던킨이나 월마트가 14달러, 15달러입니다. 월마트 가서 캐시어 하는 게 그거 하는 게 보육교사보다 한 20% 이상 임금이 높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어린이집 저 선생님들 임금이 많이 낮아. 낮은 편이죠. 많이 예.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심각한 게 심각하네요. 이게. 이게 집에 갇혀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오히려 다른 데들은 대부분 다 지금 실업률이 줄어들면서 다 더 늘고 있는데 취업이 늘고 있는데 빨간색 선 보시면은 보육교사들은 오히려 8월, 7월 달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맡아주면은 다시 엄마들이 집에 갇히게 되는 거죠. 사실 던킨도너츠가 나가고 말지 뭐 이런.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 보육교사들 용으로 지금 예산을 더 늘리자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공화당은 네, 이제 네. 별로 이제 도와주지 않고 있는. 어쨌거나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밑에 있는 최하단에 있는 임금 교사들의 얼마나 필수한 인력이었는지가 이번에 증명도 되고 네. 이것이 버틀넥의 큰 이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이게 그 저숙련 임금 상승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숙련을 앞섰습니다. 이게 이게 좀 특이한 데이터인데 그러네요. 보시면 이제 이게 파란색 선이 고숙련 임금 증가율이고요. 하얀색 선이 저숙련 임금 증가율인데 단 한 번도 사실은 고숙련을 앞서 본 적이 없어요.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낮은 임금으로 충분히 저런 보육교사를 써왔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필요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들이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보면 집값도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은 임금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를 수급 때문에 그 장기금리가 억지로 지금 회피하다가 네, 네. 지금 이제 9월 말, 10월부터 이제 파월에 손을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 장표는 요건 이제 좀 또 다른 이슈인데 중국발 뭐 전력난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지금 잘 보시면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예, 유럽은 지금 사실은 저희 북반구 북유럽 쪽은 이미 겨울 들어가거든요.
10월부터 난방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가 여기 보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인데 파란색 선인데 지금 보시면은 2008년도 최고치를 지금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증가율이 지금 엄청나죠. 보통 이것이 이제 브렌트하고 같이 움직이고요. 천연가스 미국도 지금 사실 어제 그제 보면 하루에 5%씩 8%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럽 쪽은 대부분의 에너지 그 발전원이 천연가스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천연가스가 지금 발전 전기인데 러시아가 지금 절반 러시아로부터 절반을 수입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자기네 거 챙기느라고 지금 안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 지금 겨울이 상당히 추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슈가 있고 영국에서는 지금 전력 회사들이 한 몇 개 지금 도산도 했습니다. 작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석탄을 다시 돌리게 되면서 석탄 가격도 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럽가스의 재고가 지난 14년부터 20년 한 5년간 6년간 최고 최저에 보시면은 재고 수준이 지금 최저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사실은 이대로 놓고 보면은 지금 올 겨울에 북유럽 쪽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중국은 아까 이제 약간 그걸 저거라고 이렇게 뭐죠 그 아까 말씀하신 좀 약간 음모론 좀 더 ESG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월 달 동계올림픽이 되게 중요해요 중국 내년 2월 내년 2월 동계올림픽 있고 시진핑이 그 얘기했거든요 파란 하늘이 필요하다 내년 2월에 베이징에 상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스모그가 가득 차 있는 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일부 경제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사실은 결국은 지금 그 석탄 발전을 줄이는 걸 하고 철광석도 똑같습니다 이제 철광 제품 생산이 가장 그 소위 탄소를 많이 늘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10%를 좀 줄이자라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동계올림픽에 맞춰 있고 거꾸로 말하면 그거 지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거꾸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포인트는 앞으로 뭐 제가 계속 여기 나올 때마다 금리를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리가 이번 주 어제까지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금리가 전 세계 기준인데 보시면 100일선 파란색 200일선 평균을 다 뚫고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젯밤에 1.5가 좀 넘었죠. 그래서 지금도 1.5 이상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1.1대까지 떨어져서 올라왔으니까 거의 26%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것이 시장의 큰 스타일이나 업종 주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보시면 1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보이는 게 이게 FANG이 그 성장주의 대표죠. 팡이 S&P 500 대비 상대 성과가 붉은색 선이고 검정색 선이 아까 우리가 봤던 미국의 국채 금리인데 보시면은 정확히 1.4분기의 데자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1.4분기 하이라이트 했을 때 뭐 크로스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은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S&P 500보다 더 많이 빠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과 다르냐 똑같습니다. 장표 15번을 보시면 한국의 이제 제가 대표적인 그 성장주 ETF로 갖고 온 게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넘버원 투 들어와 있는 컴포넌트가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 넘버원 투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똑같이 보시면 파란색 선인데 한국의 국채 금리는 좀 더 먼저 튀었어요. 8월 달부터. 이게 그 우리가 지금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그래서 먼저 튀면서 이제 사실은 똑같이 미국에서 똑같이 성장주도 금리가 올라가면 어려워진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본 대로 길게 놓고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발 금리 상승 가능성이 꽤 올라갈 수 있는 높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 스타일 변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16번이 좀 길게 놓고 보면 그래서 결국은 성장주가 득세하던 지난 10년간의 시대가 조금은 이제 저물고 가치주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계속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렇습니까?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장기 차트입니다. 98년부터 지금 최근까지의 이제 차트인데 이게 S&P 500 대비 파란 그러니까 저기 그 붉은색 선이 성장주의 아웃퍼폼 트렌드고요. 파란색이 가치주의 언더퍼폼 트렌드입니다. 보시면 지난 10년이 상당히 이제 가치주는 상당히 고생했고 성장주가 되게 좋았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직전에 보시면 그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도 보면 그러니까
쌍봉, 쌍바닥을 그리면서 그다음부터의 디렉션이 이제 크게 방향이 바뀌었죠. 아.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그때와 유사한 아. 패턴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벌어진 폭은 좀 더 크긴 하지만 네. 그림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게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은 금리의 방향성이 그것을 어찌 보면은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 10년간의 그러한 그 장기 성장주의 아웃퍼폼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떤 결과를 나타냈냐가 이제 17번 장표에 나타나는 건데 네. 민 리버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회귀. 결국은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해도 그것을 높이 올랐으면 다시 평균으로 내려오고 너무 많이 빠지면 다시 평균으로 올라가는 이제 이게 네. 이제 민 리버전인데 평균액인데 보시면은 이게 지난 20년간 보시면은 업종별 그러니까 보통 밸류에이션을 할 때 제일 쉽게 많이 쓰는 게 PER보다는 안정적인 게 PBR입니다. 네네. 이게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IT 텔레콤이 보시면은 밑에 X축이 뭐냐면은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원 시그마, 투 시그마, 삼 시그마, 사 시그마인데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IT 같은 경우는 사 시그마를 넘어서 있는데 아마 이 통계하신 분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을 텐데 사 시그마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현재가 유지될 확률이 10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현재가 유지될 확률이 10만 분의 1? 예, 현재의 밸류에이션.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다시 평균으로 떨어져야 될 확률이 10만 분의 99,99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네.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언제 언도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네. 평균으로 좀 되돌아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거고 상대적으로는 저 밑에 좀 아까 말씀드린 민리버전 많이 빠져있는 애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금융, 소재 이런 쪽이 순으로 아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저 사실은 가치주 컨셉이 많이 있는 업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쪽에 좀 더 포커싱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하시려면 네네 마지막으로 그 가치주도 다 같은 가치주가 아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요게 이제 하얀색 선이 러셀 2000 가치주 인덱스고요. 그다음에 그 파란색이 신흥국 가치주 인덱스고 그다음에 여기 그 보라색이 유럽 가치주입니다. 보시면은 2000년도도 확실히 보시면은 꽤 갭이 2000년대에 갭이 벌어졌다가 이제 밑에 유럽과 신흥국의 가치주가 올라오면서 거의 갭매기를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네. 똑같은 현상이 지금 엄청 벌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내에서 가치주 컨셉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좋을 텐데 그거를 이제 지역으로 크게 나누면 미국의 가치주보다는 신흥국 유럽의 가치주가 앞으로 훨씬 더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신다면 이번에 만약에 조정 이후에 보시면 미국의 성장주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포커싱돼 있으실 텐데 네. 그거를 사실은 이제는 좀 스타일이나 자산 배분이나 지역 전략들을 좀 바꿀 타이밍이 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당연히 제일 중요할 네네. 테니까 금리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시는 거고. 네네. 그러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고 가치주 중에서도 미국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으니 네. 미국보다는 신흥국이나 혹은 유럽 이쪽의 네. 가치주들이 더 좋아질 시기가 이제 열린 것 같다. 맞습니다. 유럽의 네. 은행. 뭐 한국은 한국 자체가 가치주 컨셉이라서. 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뭐 금융이라든지 뭐 에너지 이쪽이 조금 더 가치주인가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업종별로도 그 안에서 네. 이걸 사실은 업종으로 보시면 너무 또 뭉뚱그리져서요. 그 안에서도 사실은 종목별로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네네.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증권 부분에 가보시면 PBR 이런 거 잘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얘가 너무 비싼지 낮은지. 예. 근데 PBR 낮대 꾸준히 배당을 준 것들 이런 것들은 안정적인 이익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애들을 찾아내시는 네. 것이 훨씬 안정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저희가 잘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많은 자료를 그래도 저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다 소개를 해주셔서 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흥국증권의 송재경 세트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